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김성훈 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기업,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장을 좀 풀어볼까요? 네. 현재 지수가 1,950선을 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경기 민감 대형 업종들, 예를 들어서 화학과 정유, 철강, 기계 업종과 같은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지수 1,950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를 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좀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어떤 반등을 좀 먹어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과연 이거 지금 상황에서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매수 대응 전략이 과연 얼마만큼의 좀 효용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수 1,950선 회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경기 회복은 곧 우리나라 IT 산업의 수혜로 연결될 수가 있을 만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 한 해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제 고점 논란이 여지까지 남아있는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 한 해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드램의 수급이 현재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2분기에도 이런 부분들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LG전자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치의 어떤 판매 호조를 해서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20% 정도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프론티어들을 업체들을 제외한 세컨티 업체들, 예를 들어서 리서치 인모션이나 HTC 그리고 소니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판매 부진이 더욱더 이런 LG 전자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런 낙폭 과대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IT 섹터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팀장의 시종일관 출발 전략 들어봤고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작은 좀 내려가서 김규하 연구원의 시종일관 출발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목도 영화를 누릴 영화 관련주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뭐 CJ, CGV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북한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금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이 잘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방법은 괜찮겠지만은 지금 낙폭이 과대하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사설이 길었는데 영화 국내 그 영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면은요, 최다 관객수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 매출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또한 영화 산업에서 13%의 수익이 나오는 등,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을 보면은 국내에서 유례없는 그런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박스 오피스 시장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배급사들이 제작 참여라든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계속해서 장기 성장성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시장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90년도 이래 영화 산업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동남아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별 인구 분포 영화를 보시는 인구 분포를 보시면은 90년도 한국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동남아 시장도 우리나라처럼 10배 이상 성장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해외 판로 확대에 아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내 산업 매출 플러스 이머징 시장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J CGV를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시장 성장의 최대 소유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시장 쪽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